모래 하늘가에 봄날의 태양이 밝은 빛을 뿌리는 속에 세계 5대륙에서는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 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백돌술 가장 뜻깊고 우위 있는 인류사적 명절로 경축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백돌세 즈음하여 러시아 연방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우리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 수공예품 촌람회가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 수공예품 촌람회가 열리게 될 모스크바 국제과학기술 통보센터. 센터 안에 꾸려진 촌람회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 있었고 백두산 천출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 문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오버이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도브로와 김정일 선집을 비롯한 로작들, 우리나라 도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참가자들은 용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류자주 위협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었으며 조로 친선 관계의 전통을 마련해 주신 오버이 수령님의 탄생 백돌술 경축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초상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정중히 드리고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개막식에는 러시아의 정계 사회계의 명망 높은 사회활동가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 보도계 인사들, 재료동포들이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백돌 경축, 우리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 수공예품 촌람회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림시대리 대사와 러시아 인사들의 축하 연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외무성 순회대사 찌모니는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러시아 인민의 가장 친근한 보시신 김일성 동지의 탄생 백돌술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번 졸라매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이룩되고 있는 조선인민의 성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날로 발전하고 있는 로조 친선관계에 이바지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러시아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우말라토바는 연설에서 김일성 동지는 조선인민을 자주성이 강한 인민으로 조선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정치가이시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면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강성국가 건설 위업을 믿음직하게 계승하고 계시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와 그 이에 도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어 조선은 그 어떤 풍파도 반드시 이겨내리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졸라매장에 전시된 사진 문헌을 보면서 참가자들은 오버이 수령님의 혁명활동 역사에 대하여 감회 깊이 돌이켜보았습니다. 1912년 4월 15일 만경대의 수수한 처가집에서 탄생하시어 한평생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 수행에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오버이 수령님. 참으로 오버이 수령님의 한평생은 인민을 위한 한평생 세계 자주와 위협의 승리를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위대한 혁명가의 한평생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와 관련한 사진 문헌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애도기간에 발휘된 우리 인민의 고결한 충정과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에 대하여 감탄을 표시했습니다. 국제과학기술통보센터 위원장은 이처럼 훌륭한 졸라매를 마련해 주시어 러시아 사람들에게 조선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김정은 동지께 감사를 드리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조선과의 협조를 더욱 강화하여 러조 친선관계 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결심을 표명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과 격려하는 장군님께서 집필하신 부루의 고전적 로작들을 본 사람들은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어 성장하신 김일성 동지는 10대에 벌써 자주시대의 위대한 혁명학설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류의 눈을 튀어주신 대성인이시며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신 김정일 동지는 사상이론의 대가 혁명철학의 위대한 수승이라고 높이 칭송했습니다. 사회주의 시월 혁명의 포성이 울렸던 이 도시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백돌스를 맞으며 우리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 수공예 품 전람회가 진행됐습니다. 2012년 4월 3일 러시아 산크트페테르부르크 마수제르 문화전시장에서 우리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 수공예 품 전람회가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에는 러시아 산크트페테르부르크시 대의원 겸 시의회 립법위원회 위원장 엘리나 울라지미로브나 바비치를 비롯한 시문화국 출판 보도계 일꾼들, 각계층 시민들과 대외전람 전국 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엘리나 울라지미로브나 바비치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의 탄생 백돌수를 경축하여 조선의 도서 사진 전람회가 자기 도시에서 진행되게 된 것은 큰 행운이며 자랑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본 조선은 전체 인민이 자기 수령과 자기 용도자를 따르며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일해 나아가는 모습이며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누구나 직접 보고 본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전람회가 두 분의 수령의 위대성과 용도의 현명성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졸람회 기간에 러시아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의 기념 모임과 해거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모임들은 오버의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마음 속에 진행됐습니다. 국제고려인 통일연합회에서는 민족의 어버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백돌수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뜻깊게 경축했습니다. 전람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는 속에 모스크바 국제과학기술통보센터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노동당의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로카피원짐을 당해드리는 노래에 대한 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정상회의는 국제과학기술통보센터 우레국장 올라지 슬라보와 센터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러시아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로 된다고 하면서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받는 조선인민이 강성국가 건설과 조국통일 위협에서 반드시 성과를 이룩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편집물을 본 울라지슬라브 우레국장은 마치와 낙가붓이 새겨진 조선노동당의 마크는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김정은 동지를 당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노동당이 강성대구 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적으로 향도하리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졸람회가 진행되는 기간 뜻깊은 태양절을 경축하여 러시아의 정계 사회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오버이 수령님과 격려하는 장군님의 립상 앞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드리고 삼가 축원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오버이 수령님과 격려하는 장군님을 만나 뵈온 접견자들과 적국 전쟁 로병들, 제로동포들도 백두산 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경건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빠뜨리오뚜 신문사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백돌을 맞으며 16면에 달하는 천연색 투간호를 발간하고 이 신문을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 선물로 올렸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백돌 경축 우리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 수공예품 졸람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소식을 러시아의 텔레비전 방송을 비롯한 여러 신문 보도 방송들이 소개했습니다. 러시아 원동의 항구 도시 울라지보스토크,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거룩한 발자취가 역력히 오려 있는 울라지보스토크 무역항의 가번 호텔, 오버이 장군님의 불멸의 대외활동 업적이 깃든 이 유서 깊은 호텔에 우리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 수공예품 졸람회장이 훌륭히 꾸려지게 됐습니다. 졸람회장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격려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모신 사진, 도서, 회고록 세기와 도부로를 비롯한 출판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청룡사의 개막 연설에 이어 러시아 각계 인사들의 축하 연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들은 연설에서 김일성 동지는 정력적인 사상리련 활동과 뛰어난 영도예술로 강성부흥하는 오늘의 조선을 일도세우신 조선인민의 영원한 주석이시라고 하면서 그의 혁명 생애가 깃들어 있는 원동 땅 여기저기서 경축 행사들이 광범위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졸람회장에 전시된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전시된 사진들을 보면서 참가자들은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시었으며 조로 친선의 전통을 마련하시고 빛내이신 어버이 수령님과 격려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시된 출판물들을 보면서 참가자들은
조로 친선과 인류자조 위협에 공헌하신 경의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있어 조선반도와 러시아 원동,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이 믿음직하게 수호될 수 있었다고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개막식에 이어 우리나라 록화 편집물 당해드리는 노래에 대한 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편집물을 본 관람자들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동지, 김정은 동지의 존엄과 더불어 조선노동당의 국제적 권위와 위신이 더욱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백돌경축 우리나라 도서사진 및 미술수공예품 졸라매가 아르쭈엄시 향토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전시된 사진들을 보면서 참가자들은 주체의 빗발로 인류자주 위협 수행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두 나라 친선관계 발전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추억하는 것은 러시아인민 모두의 의무이고 도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원동 땅에 불멸의 자국을 남기시며 조로 친선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을 깊이 추억했습니다. 졸람회 기간에 우리나라 도서 기증식이 원동연방종합대학 나우두카 분교에서 진행됐습니다. 기증도서들을 본 나우두카 분교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들은 도서들이 절세 위인들의 혁명업적과 조선의 현실을 잘 알게 하고 두 나라 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필독 도서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구도시인 나우두카에서도 태양절기홍축 우리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 수공예품 졸라매가 진행됐습니다. 개막식은 나우두카 예술학교 학생들이 특별히 준비한 영생불멸의 혁명성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한나라 한민족만이 아닌 전체 인류의 오보이시였고 전 세계를 비치는 태양이시였습니다. 오보이 수령님 탄생 백돌기영축 우리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 수공예품 졸라매는 오대륙을 진감시켰던 절세 위인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칭송하고 수령님은 자주화된 새 세계와 더불어 영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운명적으로 보여준 역사적인 계기로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백돌세 즈음하여 중국의 랴오닝성 단둥시에서 우리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 수공예품 졸라매가 성대하게 진행됐습니다. 행사장은 단둥시 군악단,
단둥시 문화예술인들과 재중동포들, 우리 예술인들의 축하 공연으로 흥성거렸습니다. 조정 두 나라 인민들은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시었으며 조정 진선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해 주신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칭송하여 다채로운 공연으로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개막식에는 단둥시 당위원회 상무위원 선전부장 숭리위에 시인민대표대회 부주임 가오수진, 시정부 부시장 순디엔둥, 랴오닝 창평실업유한공사 리사장 츠슈에핑을 비롯하여 단둥시의 각 구역당, 동강시, 봉송시, 관디엔시의 당선전 일꾼들, 단둥시 안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각계각층 시민 수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단둥시 부시장이 축하 연설이 있었습니다. 단둥시 부시장 순디엔 등은 연설에서 올해 4월 15일은 중국인민의 오랜 보시며 중조 친선의 전통을 마련해 주신 김일성 주석의 탄생 백돌시대는 날이라고 하면서 두 나라 로세대 영도자들이 친히 마련하고 키워주신 중조 친선 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 인민의 근본 리익에 부합될 뿐 아니라 세계의 안전과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우리나라 부총 영사와 대외전람 청국 대표단 단장의 축하 연설이 있었습니다. 영생불멸의 혁명성과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취주악으로 울려 퍼지는 속에 주석단 성원들은 전람회장으로 갔습니다. 전람회장 중심에는 오보이 수령님과 경례하는 장군님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 있었고 단둥시 당과 시정부, 각 정부기관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어 있었습니다. 전람회장에는 오보이 수령님과 경례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 생애와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 문헌들, 오보이 수령님의 회고록을 비롯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로작들, 화첩, 김일성 주석, 김정일 용도자를 비롯한 수천 여부의 도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시된 사진들을 보면서 조중 친선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례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공헌에 대하여 감회 깊이 추억했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받들어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시는 김정은 동지의 모습에서 감동을 금치 못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도불어와 화첩 김일성 주석, 김정일 용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도서들을 본 단둥시 안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시민들은 조선인민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시고 자주자립 자위로 존엄 떨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세우신 어버이 수령님과 경례하는 장군님은 위인 중의 위인이시라고 한결같이 격찬했습니다. 전람회장을 돌아본 단둥시당 선전부장은 참관을 통하여 중조 두 나라 영도자들이 중조 친선의 강화 발전을 위해 바치신 로고에 대해 다시금 느꼈다고 하면서
이번 전람회를 토대로 조선과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더 강화할 결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도서사진 및 미술수공예품 전람회는 중국의 선양시 조선정문화예술관에서도 진행됐습니다. 4월 11일에 진행된 전람회 개막식에는 선양시 문화방송신문출판국 부국장 양흥, 선양시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관행핑 등 관계부문 일꾼들과 선양시 내 동포들이 참가했습니다. 전람회에서는 우리 인민이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이우신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모습들을 담은 사진과 도서들이 참가자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진들에 반영된 조선인민의 밝은 모습에서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신 김정은 동지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힘있게 다고쳐 나가고 있는 조선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충조친선 관계 발전으로 우리 인민의 강성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결심들을 표명했습니다. 양웅 부국장은 전람회가 중조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 관계를 도모하고 문화예술을 교류하고 협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백돌기영축 우리나라 도서사진 및 미술수공예품 전람회가 중국의 호이름 강송 하얼빈시에서 성대하게 진행됐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천사오풍 천시 투자자문 관리 유한공사 총경님, 선양주지의 우리나라 청령사 대전람총국 대표단 단장 호이름강 일보사 부총 편집이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동북항일연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로병들과 그 가족들로 모진 동북항일연군 정신선전대의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참가자들은 전람회 참관을 통해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께서는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저국의 해방을 이룩하시었으며 항일혁명 투쟁의 피어린 혈전 속에서 중조 친선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해 주신 불세출의 위인이시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백돌기영축 우리나라 도서사진 및 미술수공예품 전람회는 중국의 상하이와 광저우 장성문화센터에서도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인도 진압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캄보지아는 인류 문화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크메르 문화의 발생지입니다.
캄보자의 수도 프놈펜의 잣더목 대회당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세 주마여 우리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 수공예 품촌람회가 성대하게 진행됐습니다. 개막식에는 캄보자 왕국 정부 문화 및 문화예술상 햄차엠, 부국무비서 윤도, 문화유적관리청국 청국장 목솜바르를 비롯한 수십여 명의 정계 사회계 출판 보도계 인사들, 우리나라 대사 대사관 송원들, 대외졸람청국 대표단, 캄보자 주재 우리나라 합영합작 단위 송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졸람회장을 돌아왔습니다. 오보이 수련님께서 노르돔 시아노크 대왕과 상봉하시는 사진 문헌을 본 햄차에문, 김일성 주석 탄생일에 노르돔 시아노크 대왕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고 주석님을 만나 뵙는 영광을 지녔다고 감회 깊이 회고하면서 주석님은 위대하고 인자하신 분이셨다고 말했습니다. 푸놈펜시의 많은 시민들이 졸람회장을 돌아왔습니다. 진선의 정이 넘쳐 흐르는 졸람회장은 핏줄과 언어에는 국경이 있어도 위인을 따르고 존경하는 인류의 매혹과 혼모에는 국경이 없음을 감명 깊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도서사진 및 미술수공예 품촌람회는 인류의 마음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위인상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시위하고 조선인민과 아시아인민들과의 친선과 협조에 적극 이바지하는 뜻깊은 계기로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세 즈음하여 우리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 수공예 품촌람회가 2012년 4월 8일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의 샌프로 데 콘베르프 소이스 대회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졸람회는 국제민주여성연맹 제15차 대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60여 개 나라에서 온 180개의 여성단체가 참가한 이 대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졸람회들도 진행되었는데 국제민주여성연맹의 각별한 관심 속에 우리나라 졸람회장이 가장 크고 훌륭하게 꾸려지게 됐습니다. 졸람회장을 돌아보면서 브라질 여성연맹 위원장은 이번 국제민주여성연맹 제15차 대회는 한마디로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세를 경축하기 위한 대회로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최대의 궁지이다라고 했습니다. 졸람회장은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에게 사심없는 지지와 방조를 주시던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다음없는 흠모의 정으로 솔리었습니다. 졸람회 참가자들은 김일성 주석 만세라고 외치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뜨겁게 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 각국의 여성들은
오버이 수령님과 격려하는 장군님,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인상에 대해 격찬했고 우리 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했습니다. 이번에 위인 홍모의 대정치 축전으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우리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 수공예품 전람회는 9개 나라의 21개 지역에서 23회에 걸쳐 성대하게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0돌을 맞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된 우리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 수공예품 전람회는 인류 자주와 위협에 쌓아 올리신 오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 길이 전하고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과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